벤노 사각 필터는 이 필터 홀더에 가사선이 있어서 렌즈에 맞게 장착해주면 됩니다. 이 홀더 뒤쪽에 노브가 있어서 이 노브를 풀어주면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. 필터 홀더를 렌즈에 결합하고 CPA 필터를 결합할 텐데, CPA 필터가 이 벤노, 이 슬림 CPA 필터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얇습니다. 요 안쪽에 82mm CPA 필터를 장착하면 CPA 필터가 안쪽에 결합이 됩니다. CPA 필터를 사용하려면 이 필터를 돌려줘야 되는데, 앞쪽에 사각 필터를 결합하게 되면 필터를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뒤쪽에 이 필터를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 사각 필터를 장착하고도 CPA를 조절을 할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. 이면 슬림 필터이기 때문에 이 면에 필터가 안쪽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필터를 끝단에다가 장착할 수도 있고, 그 앞에 그라데이션 필터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라데이션 필터와 ND 필터를 장착한 상태에서 안쪽에 CPA 필터를 돌려서 풍경 사진을 찍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큰 강점이라 할수 있습니다.